네, 저희 선거 핵심 공약은 경제학부 동문회 추진인데 현재 경제학부에는 저희 재학생 학우들과 졸업생 학우들이 만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학충에 힘을 쓰고 더 나아가 학우들의 학업의 장을 넓히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모아일도달 경제학부 학생의 선거에 출마한 정호보, 경제학부 손현준, 부후보로 출마한 경제학부 오재국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경제학부 학우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되돌려 드려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독립학부로서 경제학부의 위상이 점차 작아지고 있으므로 경제학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드높이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모아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서 늘 뜻을 모아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12달은 내년 2019년 저희가 경제학부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할 1년 12달을 의미합니다. 저희 선본이 12달을 모아 1년을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처럼 항상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우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깊은 뜻을 모아 1년을 함께하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저희 선본의 핵심 공약은 경제학부 동문회 추진인데 현재 경제학부에는 저희 재학생 학우들과 졸업생 학우들이 만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제학부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재학생들이 인생의 선배이자 학부의 선배인 졸업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모든 홍익대학교 경제인들의 학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임기 안에 실현하고 싶은 공약입니다. 현재 5대부터 11대 역대 학생회장들이 동문회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학부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부에서 진행하던 마니또, 목고지와 같은 유대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단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 선본은 지속성을 중점에 두고 뻔선번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뻔선번호의 개념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A하고 B하고 C하고가 있습니다. A하고는 B하고의 뻔선, B하고는 A하고의 뻔후이자 C하고의 뻔선, C하고는 B하고의 뻔후가 되겠습니다. 예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하고와 B하고와 C하고는 모두 뻔선과 뻔후를 한 명씩 갖게 됩니다. 뻔선 뻔후의 운영 방식으로는 각 학우에 해당하는 뻔선이나 뻔후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되며 만약 그 학우가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뻔선이나 뻔후를 찾는 것도 차선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최종적으로 학생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학번이 다른 학우들끼리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보다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만일 B학우가 재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A학우와 C학우를 바로 연결하는 등 그러한 차선책을 둠으로써 지속적인 유대관계에 힘쓰겠습니다. 네, 현재 사물함 전체 33개의 사물함 중에 15개의 사물함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18개의 사물함에 대하여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8개의 사물함에 대해 학부 측에 교체를 요구하여 사물함 전체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중고서적 거래장터는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올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요가 많은 서적에 대한 물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선보는 활발한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학우들이 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것이고 판매 서적에 대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학우들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시동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지급하는 선물의 비용은 학생회비가 아닌 저와 정우 부후보 둘의 공로장학금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에게 해드리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학우들의 정성을 담은 롤링페이퍼 전달, 편지 전달, 또한 저희 둘과의 그분들과의 점심 식사를 통해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저희 학우들의 정성을 대표해서 전달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사범대학, 문과대학과의 연합을 통해 시동 2, 3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동 전체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보는 매달 12일 정기적으로 경제학부의 구역인 학생회실, 자료실, 학습실 등을
청소함으로써 이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경제학부 학우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주기적으로도 환경관리에 신경 쓰겠지만 12일은 고정하여 학생회들이 전체 참여하여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2일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학생회가 12대이다 보니까 저희 그 행사에도 그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동 청소 경비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제 매달 12일만큼은 미리 사전 협조를 구해서 같이 청소를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 내 진행되고 있는 취업 관련 사업으로는 경제 취업 수련회가 있는데 이는 1년에 한 번 진행되고 성격이 단발성을 띠고 있어 현재 경제학부 학우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학부 측에서 실험 실습비를 공개하지 않아 경제 취업 수련회를 주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내년에 경제 취업 수련회를 학부 측에 다시 요구하여 이것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사기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명의 경제학부 졸업생 학우들을 초청하여 좀 더 고정적으로 이 선배님들을 모신 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경제학이란 학문은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제학부 학우들도 그 점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현재 학부 내 커리큘럼으로는 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를 확인한 후 개설 과목들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환경경제학이나 부동산경제학 같은 응용 과목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투자나 재테크와 같은 과목들을 추가 개설함으로써 학부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수의 확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수 확충에 힘을 쓰고 더 나아가 학우들의 학업의 장을 넓히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내세운 전공 알림이란 불가피하게 전공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전공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을 한 날 과제에 대한 공지가 있었을 경우 이것을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방지하고자 전공 수업에 대한 과제, 시험, 퀴즈, 시험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경 경제학뿐만 생각하는 제 제국이와 현준이는 학 학구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 부탁해요. 투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미안해. 12달을 모아 1년을 함께 모아 12달과의 1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보답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대의 마지막인 2019년 한 해 저희와 함께 걸어간다면 저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년 딱 이맘때쯤 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학생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 학생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스스로도 돌아봤을 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슬로건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2달을 모아 1년을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